그래서 이제 교환 신청을 했어. 근데 이제 하루가 지나도 교환 신청이 접수가 안 되는 거야. 저게 뭐야? 약간 그 공원에 성캡 아줌마처럼 성캡을 이렇게 내리고 다니는 듯한 느낌이긴 한데 어떻게 꺼내는 건데 이거? 저한테 돈이 많으냐 부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요거를 제외하고 11개를 더 샀습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헤 안녕하세요. 안녕스 하세요.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또 언박싱이 돌아왔습니다. 보이시나요? 쇼핑 오지게 했는데 많아요. 네. 지금 뭐 여기 위에 이만큼 보이네. 많아요. 어쨌든 빠르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다리 고기다리 아시는 분 나랑 동년배. 짠 엥? 짠 엥. 슈프림입니다. 최근에 도산 슈프림 매장 갔다 왔거든요. 솔직히 살 거 없어요. 그냥 로데오 가는 김에 로데오 가는 날은 슈프림 가는 날이에요. 영수증 슈프림 스티커 짜잔. 슈프림 스티커 여긴 한 대 쓰겠습니다. 뽀삐뽀뽀뽀삐뽀뽀삐뽀삐뽀삐뽀삐뽀. 그 저 언더셔츠 슈프림 입는 거 사이즈 하나 작은 걸로 또 하나 샀어요. 또 레이어드가 너무 길게 나오면 꼴보기 싫어가지고 한 사이즈 작은 걸로도 샀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티셔츠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요건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또 어두운 계열의 비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약간 색감이 들어간 비니를 하나 샀습니다. 이 짜임도 되게 특이하고 이 박스 로고도 폰트가 조금 다르게 들어가 있는 슈프림에 사실 난 왜 여기 독수리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 미국 브랜드라서 그런가? 그래서 독수리가 있나? 지금 위에 독수리가 앉아있는데 딱히 무슨 놈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그냥 이 색깔이 예뻐서 샀습니다. 약간 탁한 블루 계열 색깔이고 짠. 어때요? 너무 좀 꽉 끼나? 동그리가 됐네. 어때요? 다음 뭐지 이거? 박스인데? 아! 오! 이게 뭐야? 스투시 또 스투시 언더셔츠 샀습니다. 이것도 제가 갖고 있는 슈프림 언더셔츠인데 사이즈 하나 큰 게 공홈을 풀렸길래 하나 샀어요. 네, 별다른 이유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게 X라지란 말이에요. 이게 좀 짧아요. 또 X라지는 그래서 맨투맨이나 후드티 짧은 것들이랑 레이어드가 가능한데 긴 것들도 많기 때문에 하나 사이즈 큰 걸 또 샀습니다. 하나를 더 살 걸 그랬나 봐. 다음날 보니까 솔드아웃이더라고 2X라지는. 그래서 좀 아쉽다. 이것도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지나갈게요. 서저리 제가 서저리 크림에서 구매를 했는데 처음에 내가 블랙을 시켰는데 아이보리가 온 거야. 그래서 이제 교환 신청을 했어. 근데 이제 하루가 지나도 교환 신청이 접수가 안 되는 거야. 뭐지 하고 다시 블랙 상세 페이지를 들어갔는데 웬걸 세일을 하더라고. 그래서 아이보리는 반품을 하고 블랙으로 다시 산 겁니다. 짜잔 스티커다. 서저리 요즘 이렇게 스티커를 많이 주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슈프림이랑 스투시랑 이거 스티커 다 노트북에 붙일 거예요. 네. 또 모자를 샀고요. 또 모자를 샀고요. 요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찢어져 있는 디테일이 얘네 시그니처예요. 그래서 이 모자 앞에도 이렇게 찢어져 있는 요 안에 내부에 서저리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게 가장 시그니처 모자고 또 이렇게 뭐라 그러지? 플라워? 약간 이런 문양이 얘는 시그니처 문양이라서 또 이 안에 택에 이런 문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원래 내가 갖고 싶었던 건 써절이랑 갤러리아 백화점이랑 콜라보를 한 모자가 있거든요. 요 모자에 이제 갤러리아 로고가 페인팅? 스프레이 디테일? 약간 요런 걸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똑같이 여기가 찢어져 있단 말이야. 적당히 찾아봤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찾진 않았어. 적당히 찾아봤는데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걸 샀습니다. 오, 생각보다 깊은데? 얘네 이제 또 쓰다 보면 좀 벌어지겠지, 이렇게? 생각보다 깊네요. 근데 이 앞쪽이 엄청 단단하게 각이 잡혀있는 형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부드럽게 쓰실 수 있다. 두상에 따라서 모자의 모양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수도 있다. 전 딱 좋네요. 다음 써저리. 써저리가 하나 더 있거든요. 이번에 쇼핑한 걸 보니까 제가 모자를 좀 많이 샀더라고요. 왜 그렇게 모자를 많이 샀지? 사실 최근에 제가 술 먹고 간만에 술에 취해서 들어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좀 쇼핑을 많이 했어. 미친놈이지 나도. 오! 뭔데? 와, 잘하면 여기 찢어질 뻔했다. 우와! 이게 너무 예쁘다. 그 패킹이 너무 예쁘게 오는데? 또 모자입니다. 네. 이게 층이 엄청 넓네요. 이게 이렇게 왔거든요? 층을 좀 잡아주고. 색은 또 빠져서 왔어. 네, 뭐 그럴 수 있죠. 모자만 멀쩡하면 되지. 난 그런 주의. 되게 빠져서 왔을 수도 있지. 이거 되게 특이하다. 그 전에 써저리 모자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 캡이 엄청 깊고 넓게 들어가 있어요. 얘랑 얘랑 차이를 비교했을 때 한 못해도 2cm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와, 이거 예쁘다. 오, 이거 예쁘다. 오, 이거 챙이 엄청나다. 옆에도 볼래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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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되게 예쁘다.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약간 그 공원에 선캡 아줌마처럼 선캡을 이렇게 내리고 다니는 듯한 느낌이긴 한데, 어, 이렇게 나 좀 깊은 거 좋아해. 하여튼 핏이 굉장히 MPQ 같아서 이 챙이 굉장히 아래쪽을 바라보고 있고, 제한된 시야를 저처럼 좋아하신다면은 요거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직업병이라서 이 택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돼. 어? 택 잘 이렇게 걸러주고 해야지. 누가 썼던 것 같잖아. 네, 예쁩니다. 클로버 요 시그니처 문양이 팬츠에도 있고 데님 트러커 자켓에도 있고, 엄청 이 시그니처 모양을 많이 쓰기 때문에 포인트 주시기 굉장히 좋은. 네, 다음. 난 요 패키징을 보고 조금 놀랐잖아. 패키징이 너무 예뻐. 제가 키링을 하나 샀는데 어떻게 꺼내는 건데 이거? 실제로 이렇게 넣고 하고 부신 건가요? 신기한데? 아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꺼내는 거죠? 네, 이렇게 해야지만 꺼낼 수 있습니다. 네. 이건 또 진공 포장되어 있네. 뭐 진공 삼겹살처럼. 제가 표현을 뭐 삼겹살이니 뭐 진공팩이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너무 예쁘게 패키지가 되어 있다, 이거 액세서리 라인은. 소위 마찬가지로 클로버 디테일의 참이고요. 여기 카라비너 큰 게 달려있고, 앞에 뭐 키홀더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같이 있습니다. 예쁘네요. 너무 예쁘네요. 너무 예쁘네요. 타임. 최근에 제가 무신사를 구경하면서 되게 특이한 바지를 하나 발견했거든요. Thank you. No manual. 슝. 짜잔. 먼저 쓸 때는 나일론의 면인 것처럼 느껴져요. 면도 아닌 것이, 나일론도 아닌 것이, 그 중간 어느 느낌인데, 이게 좀 특이한 게 보이시나요? 이게 바지 위에 한 겹이 더 레이어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처음에 제가 노매뉴얼 들어갔을 때 저게 뭐야?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착샷이 제가 진짜 중요하다고 느낀 게, 모델 컷을 너무 예쁘게 해놨어. 그걸 보고 이거 되게 예쁜 바지구나 하고 홀리듯이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들이 VM에 신경 쓰는 이유가 그냥 이 바지를 이렇게 걸어왔을 때랑 이거를 예쁘게 코디해서 찍어서 보여줄 때랑은 혹은 이제 마네킹 입고 예쁘게 코디해서 걸어놓을 때랑은 보이는 게 달라요. 그래서 착샷이 진짜 중요하다. 근데 되게 특이해요. 그래서 이렇게 네, 한 개씩 더 레이어드가 되어 있는 팬츠고요. 좀 더 특이한 거는 뒤쪽에 주머니가 하나 있어요. 노매뉴얼 로고 있고요. 이거 뒷주머니 쓰기 굉장히 불편하겠네요. 약간 아니 많이 많이 불편하겠네요. 하여튼 바지가 너무 예뻐서 착샷에 반해서 구매를 한 바지입니다. 입어봐야 할 것 같다. 기장이 되게 길었거든요. 충분히 기네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최근이 아닐 수도 있긴 한데 굉장히 논란이 됐죠. 제가 막 바지 마음에 드는 걸 찾았는데 그게 너무 짧아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올렸던 게 있는데 저는 진짜 이게 엄청 스트레스예요. 또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무슨 개소리냐 배부른 소리 하지 말아라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분명히 댓글을 다시겠지만 전 진짜 스트레스랍니다. 왜냐면 기장이 맞으면 허리가 엄청 크고요. 허리가 맞으면 기장이 짧아. 그리고 대부분 많은 브랜드들이 106, 107, 108 뭐 이렇게 최고 기장을 막 뽑아내거든요. 제가 선호하는 기장은 111부터라서 바지를 구매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여튼 노매뉴얼이었습니다. 다음 로데오 간 김에 옥사옷도 들렀어요. 옥사옷 쇼핑백 1,000원짜리 두 가지를 샀습니다. 또 휴먼메이드 비니고요. 하나는 최근에 나이키랑 오프화이트 콜라보 랩을 했던 거 알고 계시나요? 그거 제품이 옥사옷에 있길래 제가 구매를 해왔습니다. 사실 제가 구매를 한 건 아니고요. 같이 갔던 사람이 사줬습니다. 왠지는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잘 입을게요. 가벼운 것부터 보여드리자면 휴먼메이드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최근에 휴먼메이드 웍스업 20주년 콜라보도 진행을 했고 휴먼메이드가 있길래 비니를 샀습니다. 네이비 비니가 조금 숏한 게 하나가 있긴 한데 또 롱비니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서 하나 구매를 했고요. 뭐 다른 건 없어요. 휴먼메이드 로고만 있고 그냥 기본 네이비.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나이키 오프화이트 콜라보 제품인데 2X 라지를 전 구매를 했고요. 완전 쨍하게 보이네. 아, 이거 입고 나왔는데 저 이거 사주신 분이 얼굴이 초록색이 됐다고 그래서 그럼 초록색을 입었으니까 초록색이 되겠지 이랬거든요 제가. 근데 얼굴은 초록색이지만 잘 어울린다 그래서 아,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 사줄까? 그래서 하고 사주셨습니다. 요런 봉제선 라인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 양옆에 스트링이 있어요. 포켓 주머니에 지퍼예요. 그래서 포켓이고 소재 면이죠? 아무리 만져도 면인데 네, 거의 면이네요. 네, 뒤쪽에는 이런 식으로 오프화이트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프화이트 양쪽 팔에 나이키 스우시가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나이키 뭐라고 적혀있는 거야? 나이키 에어 나이키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어. 약간 고무 소재로 들어가 있네요. 꽤나 여유롭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거를 후드 대신에 입고 다녀도 꽤 널널하겠다 싶어서 샀고 생각보다 크롭합니다. 레이어링을 하거나 혹은 바지가 보여서 좀 다리가 길어 보이게끔 입으시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요런 색깔의 집업이 제가 없기 때문에 오랜만에 무채색이 아닌 제품을 한번 사봤습니다. 예뻐요. 잘 입고 다닐게. 다음은 옷은 아니고 슈케이스라고 아세요 혹시? 신발을 네모난 아크릴 상자에 넣어놓는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거를 샀습니다. 슈브제를 샀고요. 사실 이 슈브제를 구매하게 된 계기는 사실 제가 퇴사를 했거든요. 최근에 퇴사를 했는데 저희 고객님이 그동안 너무 고마웠고 고생했다고 에어포스 올백이랑 슈브제랑 김정원 작가 하여튼 무슨 작가님 계시거든요. 그거 이렇게 옆에 이렇게 작품 띄워드릴게요. 포스터까지 해서 사다 주셨어요. 예전에 그 고객님이 옷을 너무 좋아하시고 제가 다녔던 브랜드를 굉장히 많이 구매하시면서 저희랑 같이
엄청 유대감을 쌓아주셨던 고객님이라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뭐 고객님 뭐 신발 많으시면 이렇게 슈케이스나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뭐 하시면 예쁘지 않냐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걸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거를 계기로 내가 자주 신지 않는 신발들 같은 경우들은 슈케이스에 넣어서 전시를 해보자 라는 생각에 요거를 제외하고 11개를 더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조립해 볼 건데요. 짜잔, 정리 끝. 이렇게 해서 한쪽 면을 다 슈케이스로 쌓아 올리는 게 제 꿈입니다. 금방 이뤄낼 거예요. 다음, 또림. 또림 등장. 가방입니다. 백팩을 하나 샀어요. 최근에 저희가 사실 집에 있으면 너무 늘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밖에 나가서 컨텐츠도 짜고 그러고 있는데 성우가 자주 백팩을 사용을 해서 제가 백팩이 필요할 때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간간이 생겨가지고 백팩을 하나를 더 구매했습니다. 약간 워시드 블랙이라고 해서 그냥 블랙이면 좀 심심할 수 있지만 워싱이 들어가 있는 그냥 백팩이고요. 그 외 디테일은 없어요. 스투시 로고 잣으로 들어가 있고 그냥 진짜 일반 백팩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쪽에 큰 포켓이 하나가 있고 이쪽에 포켓이 하나가 있습니다. 노트북을 넣고 다니기에 뭐 꽤나 적합한 크기의 백팩이고요. 요 양 옆에 이렇게 또 포켓이 있습니다. 다음 한 번 더 뜯어보면 그 예전에 성우가 줄 서서 사다 줬던 그 반팔티의 후드 집업 버전입니다. 사실 그때도 반팔티보다는 집업이랑 반바지가 정말 너무 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번에 큰맘 먹고 하나 샀습니다. 너무 잘 입고 다닐 것 같고 또 푸지알 집업을 제가 최근에 자주 입고 다니면서 아, 집업이 있으면 되게 잘 입겠다 라는 생각에 집업도 구매를 했습니다. 반팔이랑 디테일은 같아요. 근데 이제 팔에 이렇게 또 다른 프린팅이 들어가 있고 뒤에 FGR 로고 들어가 있고 더티워싱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당연히 디스트로이드 디테일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얘는 후드 끈이 있지 않은 형태의 모델입니다. 앞쪽 포켓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더티워싱이 들어가 있고 앞쪽에 FGR 로고 들어가 있는 아마 이거는 자주 입을 것 같아요. 전부터 계속 갖고 싶었던 거고 가격이 사실 작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사실 예전에는 10만 원이 있다면 10만 원짜리를 사는 게 아니라 만 원짜리를 10개 사자라는 주의였거든요. 근데 정말 한 시즌밖에 못 입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회초년생이 되고 연봉을 받기 시작하면서 좀 금액대가 높은 옷을 구매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산 옷들 아직도 입고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아더웨어 키친의 후드나 뭐 우영미 티셔츠들이나 다 그때 2019년도에 샀던 옷들 그때부터 제가 인식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금액이 좀 있더라도 돈을 조금 더 모아서 비싼 옷을 사고 또 혹은 또 소재 좋은 옷을 사서 오래 입자 이런 주의로 바뀐 편이라서 물론 비싼 옷이 무조건 다 좋다 소재가 다 좋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절대로 진짜 좀 잘 알아보고 따져보고 금액이 좀 높더라도 오랫동안 잘 관리해서 입을 수 있는 옷을 사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 돈이 많으냐 부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진짜 열심히 벌어서 사는 거라는 거 뭐 푸지알 후드집업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예뻐요. 제가 입는 옷 스타일 좋아하신다면 프로젝트 GR 서저리 뭐 이런 혹은 너무 과하다 싶으면 스투시 그레일즈도 괜찮거든요. 프로젝트 GR에 비해서 그레일즈가 조금 더 무난한 편이니까 좀 더 무난하게는 디네덱 같은 경우도 로고가 과하지 않아도 색상, 워싱 뭐 이런 것들로 포인트를 주기 되게 좋은 브랜드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뜯겠습니다. 슈프림 모자입니다. 바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자가 살짝 지금 쓴 모자가 살짝 타이트하네. 제가 머리가
커져버려요. 네, 이건 뉴에라랑 슈프림 콜라보 제품이고요. S로고예요. 네, 뜯는 택 달려있고 뉴에라 마크랑 슈프림 박스 로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고 어때요? 근데 카메라 각도가 왜 움직였는지 모르겠네. 밑에가 좀 움직였나 보다.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사실 지금 두 개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거? 그래서 그냥 이거 쓰고 마무리할게요. 아주 편하네. 사실 이거 좀 타이트했어. 그래 보였죠? 뭐 불편하시면 어쩔 수 없고. 근데 이걸 또 써야 좀 늘어나죠. 다음 마지막 게임. 또 모자입니다. 왕박스 로고. 이것도 뉴에라 콜라보 제품이고요. 지금 제가 쓴 모자랑 소재는 비슷한데 앞에 로고만 슈프림 레드 박스 로고가 들어가 있는 형태고 블랙에 블랙, 블랙에 지금 제가 구매한 블랙에 레드 있고 그레이에 카모 있고요. 브라운에 브라운도 있네요. 엄청 다양하네요.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슈프림 모자 블랙 굉장히 잘 써가지고 일부러 블랙으로 샀습니다. 더 막 많이 쓰고 다니기 위해서. 약간 비닐 오래 쓰면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저도 그래요. 네, 그 중에 이 슈프림 비니가 가장 저는 착용감이 좋았던 것 같아요. 휴머메이드도 이번에 산 거 괜찮았던 것 같아요. 다음. 사실 뜯겨져 있어요. 저 집에 같이 사는 애가 자기 건 줄 알고 뜯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망치도 뜯었더라고요. 아임 더 퓨처랑 뉴에라 콜라보 제품이고요. 그냥 일반 화이트 삭스 모자인데 이 옆쪽에 아임 더 퓨처 아이엠 더 퓨처거든요. IATF가 아임 더 퓨처 로고가 들어가 있고 뒤에도 이렇게 아이엠 더 퓨처라고 들어가 있어요. 제가 캡을 비니만큼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건 디테일들이 너무 예뻐서 구매를 했고요. 가격도 되게 괜찮아요. 모자에 요즘 관심이 가면서 모자 쇼핑을 확실히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 언박싱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더 많고 재밌고 예쁜 상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끝낼게요. 하나, 둘, 셋, 컷!